되게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자제하잖아요. 아, 완벽주의자에다가 그래서 약간 하나라도 뭘 좀 더 해볼까?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좀 안 힘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웨이트 운동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정말 힘들 때 마지막 한 번 더 네, 트레이너 분께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 두 번 더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때 그 찰나에 버텨내면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는 거죠. 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이 단계만 거쳐가면 지금 내가 레벨업 된 상태가 나의 기본값이 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 저에게 주는 이점을 되게 지혜롭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닌가? 네. 그 임계점 넘으면 네. 또 다른 임계점에 도전하고 계속 네네. 물론 자기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긴 한데 네. 너무 고달프지 않을까요, 인생이? 그래서 약간 공허한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가 네. 뭐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마지막에 그리고 또 한 번 더 네. 지금 사기쳐놔. 아 그래? 진짜요? 장난해? 근데 혹시 롤모델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서태지 선배님도 오? 이현도 김성재 우리가 좋아하던 그렇죠. 우리 딱 90년대 초반에 있는 뮤지션들 90년대 그때가 몇 살? 태어나기 전 제가 태어났을 때 서태지 선배님이 92년도 92년생이죠 그때 태어났 그 당시에 91년, 92년 이제 막 93년 그때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약간 뒷세대들의 음악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세대가 서태지 듀스를 되게 좋아했고 서태지를 좋아하는 것, 듀스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또래들이랑 약간 롤모델이 다른 거 아니야? 이 친구가 약간 예전 음악들을 많이 찾아줬더라고요. 가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게? 그렇죠. 서태지에 대한 가사와 함께 김광석, 김성재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못다 핀 꽃 한 송아라고 이제 가사 쓴 게 있는데 김수철 씨 김수철 씨를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네, 가사도 네. 있고 옛날 음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취향 자체가 옛날 음악에 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 창작을 하다 보니까 항상 좀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혈안이 됐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발전시키게 하는 요인인 와중에 저를 국한시키는 저 스스로의 한계를 측정하는 좀 안 좋은 습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냥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만 찾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뒤돌아서 반대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꾸. 그렇지. 계속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나왔다 하면 막 발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타이밍 놓치면 네. 이미 끝나버려요. 네. 와,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가면 기다려야 된다는 건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 저거 될 것 같아. 명언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라임이 사람도 있고. 그냥 말을 하는 라임이야. 그래서 뒤를 돌아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음악들이나 제가 음악이라는 걸 스스로 진짜 생각을 하면서 소비하기 전에 이미 그냥 무의식적으로 접해왔던 음악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이미 존재했던 세상인데 너무 다채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하루키도 그랬었잖아요. 세상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든 사물은 다 그 의미가 다 다른데 우리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 음악